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치야 가라! 충치 예방 음식 9가지! 어떤 음식들이 충치를 예방해주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건포도. 건포도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구강 내 충치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서식을 억제하고 치아의 플러그까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여 충치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포도를 좋아하는데 네. 이런 기능이 있네요. 그러게요. 두 번째, 배! 배에는 치아 건강에 좋은 섬유질과 비타민을 많이 포함하고 산을 중화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치아 부식을 막고 충치를 예방해 줍니다. 지금 냉장고에 배가 있는데 네. 얼른 먹어야겠네요. 세 번째, 등푸른 생선. 고등어, 참치,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흔히들 아는 오메가3뿐만이 아니라 충치 예방에 좋은 굴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세균을 억제시켜주고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보면 생선은 그닥 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멸치! 멸치는 치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멸치는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와 잇몸뼈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주고 성인들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당근. 당근을 날것으로 씹으면 치아 표면에 있는 플라그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당근을 충분히 섭취하면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바나나. 바나나에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와 잇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치아 미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치아를 하얗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는 대표적 과일입니다. 일곱 번째, 우유. 우유 속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유는 입안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성장기 어린이들의 치아와 잇몸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덟 번째, 녹차.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녹차에는 불소 성분이 들어있고 살균작용이 뛰어난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치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치아 착색을 유발하는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보다는 몸에도 좋고 치아에도 좋은 녹차 섭취를 자주 하면 좋습니다. 단, 녹차는 치아 변색을 유발하므로 섭취 후 헹구는 습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자일리톨. 자일리톨은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설탕은 주로 사탕수수나 사탕나무에서 추출하지만 자일리톨은 자작나무, 떡갈나무 등에서 추출하고 야채나 채소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뮤탄스균이 세균 성장을 억제시키고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라그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치과 가야 되잖아요? 치과는 아픕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비싸고 제일 가기 싫은 병원 중에 하나인데 안 가려면 이것들을 많이 먹어야겠어요, 평소에. 예방이 특히나 중요한 곳이 이 치아, 그쵸. 이빨이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